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종석 세무사님과 함께 종합부동산 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종부세 폭탄으로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1억 3천, 1억 6천 그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정에서 좀 억울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상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용도는 상가로 쓰고 있는데 공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부세를 1억 3천 맞으신 저희 고객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 입장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변호사님이시면 저 이렇게 알아보겠다는데 저한테 자꾸 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그 건축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서 뭐 주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그 쟁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단순하게 용도가 실제 용도가 상가로 쓰인다라는 부분만으로 용도 변경은 안 된다고 그 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기본적인 개념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종석 세무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종합부동산세 네. 아주 쉽게 네. 시청자분들이 네.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알기 중요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을 하는 게 이제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세율도 인상이 됐고 뭐 각종 그런 장치들이 변경이 있으면서 뭐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많은 그 세부담이 증가가 됐는데 그 덕분에 저희도 작년까지는 뭐 종부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요 납세 기간이 이제 12월 달이었으니까 이때 갑자기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종부세가 많이 오른 걸로 피부로 다 체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요.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주택자에게 이제 중과세하는 거 요새 정부 정책 기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이실 경우에는 좀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개정을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율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뭐 한 약 두 배 가까이 세율을 올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부세라는 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집을 갖고만 있어도 이 집값이 변동에 따라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 세율을 이제 적용해서 세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과세표준 되는 기준 금액들이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갑자기 막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를 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원래 200%까지였는데 300%까지 상한선을 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배까지 네. 느는 거를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시가격 현실화 해가지고 시세에 뭐 거의 90% 가까이까지도 올리겠다라고 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곱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네네네. 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과거에는 뭐 90%였고 올해 같은 경우 95% 내년에 100%까지 네. 해서 과표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올린 그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요 근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 그렇죠. 시세 시가 자체가 올랐고요. 그에 비례해갖고 80% 85% 80% 그리고 공시지가도 과거에 뭐 60% 수준에 네.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공시지가가 지금 최근 20%씩 그 최근 3년 사이에 20%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오른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뭐 한 100만 원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는 뭐 한 몇백만 원씩 나오게 되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 과세된 네. 고지서를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보죠. 그럼 네. 거기에 친절하게 이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산정된 가정들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 보면서 보면 이거는 네. 과세한 내용이 이상은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네. 현실을 네네.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종부세라는 게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해는 95% 내년에는 100% 네. 곱하기 이제 그 세율이 종합부동산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금 최근 3, 4년간 5%씩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과세 표준도 시가 표준도 굉장히 많이 1년에 네. 거의 20%씩 올랐기 때문에 네. 맨 마지막에 곱하는 종합부동산 세율 마저까지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는 기본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 오른 것을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종부세 뭐 천만 원 단위로 내는 게 이제 뭐 우습게 들리는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죠 이제. 네, 그렇죠. 뭐 억 단위. 네, 강남에 아파트 뭐 한 두세 채 있으시면은 억 네. 단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이미 6월 1일자로 우리 종부세는 네. 과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분납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납부 징수를 유예를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납부를 그냥 뒤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죠. 국세징수법에는 그 사유들이 이제 열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과세관청에서 그거를 거절한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에 따라서 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케이스라는 게 어떤 관할에서는 그거를 이제 많이 잘 받아주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받아주지 않은 쪽으로 그렇죠.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네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웬간한 민원을 그렇죠.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뭐 합산 배제 신청도 좀 늦게 했다 하더라도 네, 네. 지금 가장 이제 그 중점을 이 영상에서 가장 이득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당초에 못했어요. 네. 기준이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고지서가 많이 나왔다. 근데 내가 합산 배제 주택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이거든요. 네.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니까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이제 부동산 네. 종부세 납세 기간이 이제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그 네. 대응은 이제 뭐 어렵다고 보지만 네. 내년을 위해서 네. 대비를 하는 그런 네.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합산 배제 신고는 9월 달에 이제 진행하셔야 네.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여서 국세청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네. 하자고 하기 때문에 뭐 분납 신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팩스만 내도 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웬만하면 받아줄 거예요. 근데 뭐 특정 어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좀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건 국세징수법에 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네. 대부분은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왜 부동산이 올랐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산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왜 올랐는지에 대한 가벼운 개념을 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합산 배제의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합산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